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오늘은 설이라서 사람이 더 많아요. 不用了，坐船要排队排好久。嗯，哦，好像。两个，两个，两个，两个。臭豆腐。这个，香肠2.50了，四斤一把。小车。哎，这个小车了。哎呀。大的。香肠2.50，然后一个这个。 全，大家一份吃，大家一份吃，那是不一样的。那个要辣的。这个处理。看看处理。我要吃一口这个。不要不要不要。太多。马斯说了。马斯说了。很烫，小心吃。 哇塞，臭豆腐，臭豆腐。这样的甘蔗汁，冷的热的都有，保证原汁。有。 有，冷的热的都有，保证原汁，保证原汁，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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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要问这些你们同意啊？对，因为我太饱，我刚刚吃那个香菇。那一个？嗯，好吃，这个。不是爸爸，一个。 날씨가 흐릿흐릿한 날씨라서 그렇게 날씨가 좋지가 않아요. 超可怕，真的超可怕。你好吃吗？你要吃啊。 好吃啊，好吃皮蛋好吃。好吃不错啊，不错，真的不错。皮蛋，台湾的皮蛋好吃。嗯，看嘛，哪里不一样？你吃的就是咸蛋吗？这是咸蛋。好吃吧？一碗蛋，一碗蛋，一块蛋，一样两块。哇，这道看起来太厉害了。台湾的 있는 인생 레코드.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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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있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냠냠. 이것도 맛있고. 이거 밀크티 진짜 맛있어요. 나이샤나이차 이거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군고구마랑 여기 소세지 핫도그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핫도그 빵에 여기 이렇게 핫도그 해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자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녹차의 절임 계란. 지금 편의점 물이 안 나와서
커피를 환불을 받고 패밀리마트 가서 커피를 사려고 해요. 안 돼! 커피 먹어야 돼! 커피! 一个冰美式特大杯，对，谢谢，谢谢，爱斯阿美利卡诺，萨布萨布，嗯。 好久不见，好久不见，我们有多久没见？几年？三年？四年？三年吧。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아까는 우중충했지만 지금은 날씨가 좋습니다. 지금 연휴라서 식당들이 다 이렇게 휴무랍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시락 우버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살짝 배가 고프네요. 도시락 정말 오랜만에 먹어요.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도시락도 있는데 편의점보다는 시켜 먹는 게 더 맛있겠죠? 그래서 시켜 먹었어요. 예. 배달을 시켰어요. 도시락을 먹어볼게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 排骨便当. 요거는 소세지 안에 반찬들이랑 밥이에요. 정말 맛있겠죠? 이게 지금 고기 소스 같은 건데 이거를 밥에다가 비벼 먹는 거거든요. 고기를 옆에다 두고 얘를 밥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같이 비벼 먹으면 돼요. 우와, 진짜 맛있겠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먹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먹는 도시락. 맛있어. 이거는 샹창 대만 소세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바이구. 맛있다, 맛있어. 소세지.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대만 돈은 139원이에요. 맛있어. 맛있어. 그나마 햇빛이 좀 나서 혼자 나가서 카페를 가고 아울렛 가서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을 생각입니다. 진짜 햇빛 있는 날이 아주 소중하거든요. 아이패드랑 책도 챙겨가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낼 생각입니다. 나가볼까요? 오늘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죠?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요렇게. 옆에 예쁜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근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볼게요. 꽃이 이렇게 예뻐가지고 항상 사람이 많아요. 사진 찍는 사람. 우와, 진짜 예쁘네. 一个冰美式咖啡，中杯就好。那50块一个自餐吗？没关系，那就好了。对。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기 위해 어제 왔던 아울렛을 가서 먹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저는 포장해서 집으로 갈게요. 정말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빨리 먹고 싶어서 집에 뛰어가는 중. 이야. 힘들어.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디저트예요.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 우와, 진짜 대박. 대박 사건. 오. 자, 토란. 그리고 토란이랑 찹쌀가루 섞어서 만든 쫄깃쫄깃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엔차오. 안에 이렇게 빙수 같은 거예요.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물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돼요. 진짜. 너무 맛있어. 심각하게 맛있는데? 미쳤어. 토란으로 만든 앙금. 이거는 녹두. 녹두. 자, 편의점에서 산 과자도 먹을까요? 김 맛 크래커. 그냥 특별한 맛은 아니고 되게 맛있어요. 편의점에서 과자를 하나,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요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맛 설명을 잘 못하지만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과자예요. 이렇게 생긴 물고기 모양의 과자. 맛있어요. 여기 이렇게 깨도 있거든요. 깨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징어 과자. 이것도 맛있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오징어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맛있어요. 이렇게 오징어 모양. 이거는 샤만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요. 정말 미니 사이즈.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입에서 살짝 활활 녹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거 요즘 제가 한국에서도 봤었거든요. 안에 그 포도 젤리 같은 거고 밖에 초콜릿 들어있는 그런 초콜릿 사탕이. 그리고 이거는 블랙베리 맛 젤리인데 이렇게 생긴 젤리예요.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미 먹었는데 뇨나이탕. 그냥 카라멜인데 저는 이게 우유 맛이 진하고 편의점에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면 맛있을 거예요. 달달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또 사려고 아직 많이는 못 사고 조금만 샀어요. 이거는 대만 게 아닌데 저희 언니가 좋아해서 햄버거, 핫도그, 막 프렌치 프라이스 모양으로 잰 젤리거든요. 그래서 언니 사다 주려고 이걸 또 샀어요. 어제 먹은 것도 마지막 한국 가기 전에 또 먹으려고 사러 왔어요. 마지막 날. 오늘은 날씨가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빨리 집에 가서 먹어야겠어. 한국 가면 너무 그리워할 맛이에요. 별로 배는 안 고프지만 안 먹으면 분명히 내일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사왔어요. 우와.
대박. 존맛 테이. 오늘은 팥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这个年纪真的台湾老干，我刚刚被你打开了，太好笑了。你在推公司吗？对啊，那时间推早，哎呦，安良岁哦，因为在几天才变成24岁啊？对啊，那我也23岁，我也还没过生日，所以你24啊？对啊，好好好，那大家都年轻一岁就好。可是韩国不是20。